안녕하세요. 티비텐 트로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따라따라가 온라인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진행 중인 2022 최애 수록곡 대전 1차 투표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2일 멜론은 그간 발표된 수많은 앨범의 수록곡 중 최고의 인기곡 1위를 가리는 2022 최애 수록곡 대전 파이널 투표를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멜론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그동안 타이틀곡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수록곡을 추천받는 2022 최애 수록곡 대전 이벤트 1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개시 하루 만에 추천수 33만을 기록하며 국내 음악 팬들 사이 뜨거운 화제가 되었고 결국 최종 487만의 높은 추천수로 마무리했습니다. 2022 최애 수록곡 대전의 파이널 투표는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이 추천받은 노래 톱10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1차 투표에서는 임영웅이 2017년 1월에 발표한 싱글 앨범 멋이 중원디의 수록곡 따라따라가 53만 9,867표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 최애 수록곡 대전 최종 결과는 오늘 9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파이널 투표 1위로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아티스트 및 수록곡에는 멜론 내 상단 배너 노출, 아티스트 앞 상패와 꽃다발, 스페셜 멜론 매거진 제작, 멜론 공식 트위터 포스팅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만큼 임영웅이 최종 1위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